안녕하세요. 포마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산술기화를 지나쳐서 코시 슈바르츠, 그렇죠? 코시가 만들고 슈바르츠가 완성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그렇죠? 원래 뭐 깊게 들어가면요 한량없이 많이 깊어지는데, 그렇지? 아, 여기 딱 나와 있는 명제 파트에 나와 있는 것 정도까지 선생님이 정리해놓고 문제표 끝낼까 해. 기하학적으로 보는 것들은요 약간만 보여주도록 하고. 뒤에 선생님 문제 풀고 기하학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지금 기하 벡터도 아예 정규 과정에서 빠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선택 과정 들어갔다, 심화 선택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공간 벡터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깊게는 당연히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호시 슈바르츠에 관련된 내용들이다까지만 좀 보여주려고 해, 알겠죠? 그 정도까지 한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고, 일단 코시 슈바르츠 이론 강의 때 다 정리했었지만 다시 한번 써놓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바로 문제 풀러갑니다. 봐요. 내용은 간단해. 산술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게 이번엔 실수 조건 하에서 요거 제곱값 보이고요. 제곱 이전의 상태값들의 합들이 보였다. 라면 코시 슈바르츠가 빡 떠올라야 돼. 떠오르기만 하면 끝나. 그쵸? 사실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뭐만 보이면은요? 코시 슈바르츠를 이걸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쵸? 써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면은 문제 풀이 쉽다고. 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실수들이죠? 실수의 제곱제곱들의 합. 실수들의 제곱제곱들의 합. 이거의 곱은 늘 크거나 같아요. 자, 실수, 제곱 이전에 뾰롱뾰롱 곱했던 것들. 곱해. AX 정확하게 뭡니까? BY 이거의 완전 제곱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쵸?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요 비율이 같을 때 성립해. 요 비율이 같을 때.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서로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할 때, 평행할 때, 일치가 아니라 평행할 때, 그쵸? 그 비율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이론 증명해줬던 것대로, 그냥 빼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성립한다까지만 보고서 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쵸?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야! 하나 더 나와볼까? 이게 일반적으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 이상에서 성립한다를 슈바르츠가 증명해냈죠, 그쵸? 그래서 코시가 만들고 슈바르츠가 완성한 요렇게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그쵸? 나중에 일반적인 증명은요 벡터로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치? 거기까지는 일단 다루지 않고 요거를 써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아까 산술기하랑 마찬가지로 뭐가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과연 이 문제를 본 다음에 이 제곱값들이 보입니다. 제곱들의 합이 보여요? 제곱들의 합이 보여요? 그 다음에 제곱되기 이전 상태들의 합이 보여요? 이때 다시 한번 뭐라고? 제곱들의 합이 보여요. 제곱되기 이전 놈들의 합이 보여요. 이때 코시 슈바르츠를 쓸 수 있겠냐? 이게 빡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요건은 알아두세요. 비율. 이거 첫 번째 뭡니까? 비율이니까 x분의 a 하고요. y분의 b가 같을 때. 그쵸? 이것도 샤라라 비율입니다.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 나중에 혹여나 좀 더 수학을 더 해서요. 뭡니까? 벡터를 배우게 되면 이게 두 벡터가 뭡니까? 평행할 그런 조건도 돼. 알겠어요? 하여튼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가자. 실수 xy가 x제 더하기 y제가 50을 만족시킬 때 이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그때 xy값 다 구해봐라. 즉 요거 묻고 있으면서 등호 성립 요건까지 묻고 있네.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y제곱이 이게 얼마야? 이것이 50이야. 52. 자, 이때 2x 더하기 3y, 이거의 최대값과 그때 x값, 그때 y값 다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지, 그치? 이해가 써요. 자, 이거는요 합이 일정하니까 산술기야 쓰려고 했더니 이건요 곱이 아니잖아, 그쵸? 그럼 뭘까 봤더니 자, 제곱의 합이 있고요, 제곱되기 이전 상태에 또 합이 있다, 그치? 됐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양수 조건하에서 합곱 관련된 거랑 달라. 봐, 제곱의 합이 있습니다. 제곱되기 이전에 x, 제곱되기 이전에 y, 그거에 합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떠올라야 돼? 코시 슈바르츠의 분식이 떠오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간다.
이거 갖다 놓고요. 액제 풀 화제 잘 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는요. 자, 여기 지금 2x 더하기 3y가 이렇게 되려면 짝꿍이 필요하지. x의 짝꿍 2가 필요하고요. y의 짝꿍 3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x의 짝꿍 2, y의 짝꿍 3 이렇게 노란색에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형태, 수학은 형태야.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샬롱 2x, 샬롱 3y, 아하! 호시 슈바르트 쓸 수 있겠다. 알겠어요? 이게 보이면 되는 거라고.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시 한번. 곱이 주어져 있다. 제곱들의 합이 주어져 있다. 합곱이 아니다. 봐요. 제곱되기 이전의 놈의 합이 주어져 있다. 이랬으면 이게 뭐야? 최대 최소야? 맥시멈 미니멈?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그쵸? 그러면 2x 더하기 3y니까 짝꿍, x의 짝꿍, y의 짝꿍, x의 짝꿍 2. 거의 제곱. y의 짝꿍 3의 제곱. 이걸 붙여줄 수 있겠냐고. 붙여준 순간에 늘 요 놈은 요 놈보다 늘, 이 제곱보다 늘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달러. 됐습니까? 끝. 사람 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던 2x 더하기 3y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치? 됐어요? 따라서. 계산. 요건 52로 일정하죠? 얘는 2의 제곱 4. 9니까 4 더하기 13. 곱하기 52가 늘 크거나 같아요. 누구다요? 얘 라지 x라고 할까? 라지 x? 라지 x? 라지 x의 제곱보다는 우리가 찾는 거는 라지 x의 맥시멈이니까 라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것 뿐이야. 그쵸? 자, 13 곱하기 50인데 얘는요, 13이 4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얘는요? 얘는 4 곱하기 13의 제곱이고요. 결국에는 2의 제곱이니까, 26의 제곱이네. 그쵸? 이게 계산해주면은 26의 제곱이에요. 그쵸? x제곱. 따라 결론, 우리가 찾는 라지 x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네. 26과 마이너스 26 사이에 있어서, 라지 x의 뭡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 얼마입니까?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아니다. 지금 얘만 물은 게 아니네. 쏘리. 최대값이 26 맞고요. 얘만 물은 게 아니라 문제 또 뭘 물었어요? 또, 최대가 될 때 그때의 x좌표 y, x값 y값도 묻고 있잖아. 그쵸? 즉, 이 등호가 성립할 때 x값 y값 묻고 있다고. 이해갔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제 최대값이 26 떴고요. 등호 성립 요건 어떻게 해요? 샬롱 나눠주세요. 어떻게 해요? x분의 2하고 이거 나눠주면 돼.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돼. y분의 3 이것이 같을 때가 바로 등호 성립 요건이야. 그쵸? 이렇게 네. 어떻게 구하죠? 요놈하고 주어진 요놈을 통해서 미지수 x, y 두 개 식 두 개 x값, y값 구할 수 있다. 그쵸? 어떻게 정리할까? 네. y 대신에요 역수역수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가 3분의 y고 따라서요 y 대신에 2분의 3x 넣을 수 있겠어요? y 대신에 2분의 3x 넣어주면 여기다 시작 넣어주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x의 제곱은 4분의 9x의 제곱이 얼마다? 52다. 4분의 얼마입니까? 4분의 13x 제곱이 52다. 13 날리면 4, 16이니까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니까 4 나옵니다.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x가 플러스 할 때는요 y가 얼마나 하죠? 4, 2, 3은 6, y는 6, x는 4, y는 6. 이래 돼야지만이 최대값 뜨겠네. 그쵸? 이렇게 해야지만 요놈이 양수에서 최대값 뜨겠죠. 마이너스 할 때는요 최소일 때가 안 할게. 요놈만 갖고 오면 되겠다. 문제에서 구했던 게 최대일 때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최대값이 알파. 이 알파. 다음에 x값이 베타. 감마값이 6. x값, y값이 감마 이렇게 됐었으니까 요거 세 개 더하래요. 더해주면 합니까? 더해주면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죠? 다음 몇 번? 5번. 자,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식에 관련된 저거를 이 뭐야 이거 코시바라츠 떠올릴 수 있냐? 그 다음 뭡니까?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요 등호 성립 요건까지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 그쵸?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 더 하기 전에 좀 한 김에 여기까지 좀 정리해줄게. 이건 이제 이 이유는 좀 몰라도 좋아. 왜냐면은 알면 땡큐고 그리고 사실은 알기를 바랍니다. 왜요? 수학이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재미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뭘 난리를 치고 있는 건지 와닿지가 않잖아 이 젠장. 그쵸? 자 요것도 기하학적인 걸로 요 보라색 이렇게 돌릴까? 요거 해석 좀 잠깐 해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가 되면 땡큐고요. 아까 산술리학 때도 했었지만 안 돼도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를요 이해해두면 좋겠다. 자 이거의 최대 최소죠? 언제요? 예, 이렇게 요런 셈이면 이걸 equal
K라고 할게. K의 최대값 구하라 문제 아니야. 어떤 걸 이용해서요? 저 조건식 이거를 만족하는 XY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에 그때 이 K가 언제 최대가 되냐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뭡니까?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2인 1이지, 그치? 어? 따라서 그려주면 다음 것 같아요. 그림 상태는. 자, 저기 있던 주어진 조건식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돈이다. 용돈. 빨간색으로 이 용돈은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얼마입니까? 52는 1이에요. 1. 그쵸? 루트 52 이렇게요. 그쵸? 얘는 4 곱하기 아까 13이었었나요? 2루트 13 할게요. 그냥 2루트 13. 이런 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K는 사실은 요건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저 노란색으로. 노란색. 노란색으로 봐. 이놈은요. 정리해주면 Y로 정리합시다. 넘긴 다음에 나눠준 Y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얼마? 3분의 K니까 K가 여기 있잖아. 이놈은 사실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에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Y절편. 즉 Y절편이 가장 클 때 K도 가장 커지겠죠. K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 직선에 Y절편이 가장 클 때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세 칸 갈 때 두 칸 떨어져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가면서 만약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용돈을 못 쓰잖아. 여기 있던 XY를 만족하는 놈들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대입할 데가 없는 거니까 언제요? 찾아서 이렇게 접할 때 와이 접할 때 이때에 요 K 3분의 K라고 하는 Y절편이 직선 Y절편이 최소가 되겠죠. 어떤 점 집어넣고 이 점 집어넣었을 때 이때에 K값이 가장 작을 거라고. 물론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태 언제 또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그렇죠? 자, 길게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런 직선이 언제요? 예, 딱 요 점. 그래서 접할 때 이 점을 대입했을 때 그때 K값 3분의 K값이 가장 올라가서 K가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갔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더 올라가면은 빨간색 용도 이런 점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립하는 거야? 지워버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때 3분의 K가 어떻게 움직여요? 3분의 K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Y절편이 그렇죠? 그래서 K값이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자, 우리가 찾은 건 최대였으니까요. 요때겠죠? 요때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돼요? 우리 원 배웠잖아.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요? 이 직선까지. 어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는 거리가 반지름 얼마야? 2루트 3일 때 그때 값을 구해주면 이 값과 이 값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죠? 한번 해볼까? 한 번만 해볼게. 2x 더하기 3y 이거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k는 0이죠. 기하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야 중심 원의 중심 0,0.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직선까지는 거리요. 거리는 어떻게 해요? 루트 위에 이거 제곱 조거 제곱 분해 샬롱 절대값 마이너스 k 이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2루트 3일 때 그때의 뭡니까? 예. 야, 2루트 3이 아니잖아. 2루트 13이죠. 지워졌네. 쏘리. 아, 손에 지워졌다. 쏘리. 2루트 13이죠. 큰일 날 뻔했네요. 2루트 13. 이때가 접할 때 K값 아니야. 그쵸? 그래요. 따라서 얘는 루트 13이니까 곱해주면요. 2 곱하기 루트 13, 13, 26. 따라서 K가 뿔마 26이요. 그러므로 이때 접할 때 이때 K값이 얼마? 3분의 26까지 올라가고 이때가 마이너스 3분의 26까지 떨어진다. K값 우리가 찾은 K값은요? K값 최대값은요? 26이 정답 이렇게 뜨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언제 26 돼요? 그때 X값 Y값은요? 바로 뭡니까? 했던 접점 이 접하는 점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됐어요. 자, 접점은요? 요놈하고 요놈을 연립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죠? 따라서 코슈바르츠에 관련된 부등식, 절대부등식 이놈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 이런 제한 여건 하에서 예. 주어진 요놈아의 맥시멈 미니멈 기하학적으로는요. 원이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언제 저 K값이 가장 커지고 작아지냐를요. 이해해서 맞물려가지고 공부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 이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일단 지워줄게. 알겠어요? 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막 산수만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끊을게.